자, 일단은 3회차가 끝났고요. 지금 이 옷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대한민국 경기가 껴 있었기 때문에 이 옷을 입었고, 일단 대한민국은 네, 첫 승을 했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솔직히 그렇게 뭔가 편하게 이기진 못했어. 편하게 이기진 못했고, 사실 탑시드 받았던 국가들이요. 개최국 아랍에미리트는 네, 바레인하고 비겼고요. 1대1로 비겼죠. 좀 꺼림칙한 페널티킥 상황으로 비겼고, 그 다음에 B조에서는 호주가 요르단한테 졌어요. 그리고 C조, 뭐 대한민국은 필리핀한테 이기긴 이겼는데, 솔직히 1대0으로 이긴 거는 이거는 좀 이긴 거 같은 기분은 별로 안 드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월드컵 때도 없었다고요? 월드컵은 하루는 있어요. 월드컵은 보통요, 하루 정도 하루에 경기 4경기 하는 날이 있어요. 첫 일요일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D조. D조 탑시드였던 이란은 네, 솔직히 이란이 다른 탑시드들에 비해서 월등히 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앞으로요, D조, E조, F조는요, 솔직히 A조, B조, C조에 비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경기를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조, B조, C조 애들보다 먼 나라에서 왔으면 뭐 시차 적응도 끝내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현지 적응도 좀 끝내고 그러고 이제 경기를 하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좀 득점 그런 경기력이 좀 어느 정도 좋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경기력 좋았고. 근데 이렇게 5대0까지 점수가 벌어진 거는요, 솔직히 이란하고 예멘의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요. 이번에 이란은 24개국 중에서 FIFA 랭킹이 제일 높은 나라고, 예멘은 24개국 중에 FIFA 랭킹 꼴찌예요. 1등과 꼴찌의 대결인데 실력 차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가 예멘하고 붙었으면 우리 또한 이 정도 골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변수들이 있는데, 우리도 뭐냐, 2004년 아시안컵 있죠? 그 대회 예선할 때요, 우리가 네팔 상대로요, 전반에 6골, 후반에 10골에서 16대0으로 이긴 적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정도의 실력 차가 나는 나라들이 출전을 하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좀, 그러니까 필리핀은 좀 경기를 좀 준비를 잘 해온 것 같아요. 필리핀 준비를 좀 많이 해온 것 같고, 그리고 키르기스스탄도 일단 중국한테 좀 까불다가, 그리고 골키퍼가 좀 약간 결정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골키퍼의 이제 결정적인 실책으로 인해서 골키퍼의 자책골 포함해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우리가 필리핀을 겨우 이겼듯이,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중국한테 하마터면 이길 뻔했었죠. 전반까지만 해도 후반에 와르르 무너져서 그렇지. 그래서 제 생각은 다음 경기인 키르기스스탄을 만만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아시안컵 본선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대회든 본선이면 솔직히 그 상대들은 예선을 뚫고 왔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상대들이에요.
그거는 확실해. 실력 차는 존재하겠지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자, 근데 일단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우리가 이기기는 할것 같은데, 솔직히 좀 다득점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다음에 필리핀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이느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중국도 2승하고 대한민국도 2승하고 그 3차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그 승부에서 1, 2위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단 우리가 16강은 갈것 같아. 16강은 갈것 같지만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호주는 일단 요르단한테 무득점으로 졌죠. 그래서 호주가 조 1위 가능성이 조금 내려갔어요. 호주가 만약에 조 2위로 내려가게 되면요, 8강쯤에서 우리를 만나야 돼요. D조 1위 이란도요, 오늘 이제 이란이 예멘한테 5대5로 이겼지만요, 대한민국이 C조 1위라고 이란이 D조 1위라면 대한민국과 이란은 결승까지 안 만나요. 결승에 가서야 만나요. 제발, 솔직히 이란은 결승 갈 때까지 중간에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이란도 우리나라랑 만나서 저렇게까지 많이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하여간 이란이 강한 팀인 건 맞고요. 이란은 굉장히 강한 팀이었고요. 이제 그 내일은 북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일단 베트남이 첫 경기를 하고 이제 북한도 그 경기를 하죠. 북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두 경기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북한에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의 첫 경기는 제가 아마 오늘 중계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오늘 첫 번째 경기는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역사 컨텐츠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일단은 그 이라크의 1차전 경기는 제가 컨텐츠를 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그 경기 한 경기만 그 중계를 안할 거고요. 그 이라크, 아, 베트남하고 이라크 경기가 어쨌든 오늘은 제가 첫 타임은 중계를 못해요. 첫 타임은 중계를 못하고 두 번째 타임부터 아마 중계를 할 예정이거든요. 두 번째 타임에 중계를 할 건데, 네, 두 번째 타임 중계할 거예요. 두 번째 타임 중계할 거고, 그 다음에 그세 번째 타임은 북한 경기죠. 뭐 북한 경기 중계할 거고, 해요. 그렇게 이제 중계를 할 건데, 일단 이번 주에 그 역사 컨텐츠 해야 되니까. 자, 그렇고 일단은 이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고는 있어요. 이란은 압도적으로 D조 1위를 할게 확실시 될것 같고요. 그렇고, 제가 보기에 이란은 베트남한테도 최소 이길 것 같아요. 이라크는 모르겠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2조 탑 시드가 사우디아라비아고 F조 탑 시드가 일본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차피 우리를 만나요. 어차피 만나고 그다음에 일본. 일본은요,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도 결승까지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사실 아시안컵에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결승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서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하는 게 진짜 뭔가 그 멋진 스토리잖아요. 지난번 아시안게임처럼.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되는 상대고. 참, 근데 오늘의 이 경기, 대한민국 팀의 경기를 보면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해요. 이기기는 이기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한 무패 행진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 지지는 않는데 좀 그냥 불안했어요. 물론 후반전 들어가지고 좀 경기가 좀 풀리긴 했는데 전반 때 그렇게 우리가 그 이제 약팀들이 그 집단 수비 전원 수비로 나서는 그 진짜 그 수비진을 뚫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해봐요. 한 줄에 6명이서 있어. 그럼 어떻게 뚫어? 필리핀이 그 정도면요. 키르기스스탄은 아예 그냥 그 걔도 걔네는 3선하고 2선, 1선은 없었고 앞선하고 뒷선하고 좀 간격이 벌어지게 됐었죠. 필리핀은. 근데 제가 보기에 키르기스스탄은요. 앞선하고 뒷선 수비를요. 그 10명의 수비가 좀더 촘촘하게 갈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쉬운 경기는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강팀들의 고충은 그거예요. 약팀들하고 싸울 때그 지긋지긋한 그 수비벽을 뚫어야 돼요. 그 수비벽을 좀 뚫을 수 있는 공격 루트를 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 키르기스스탄이 그 아까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경기에 관한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갖다가 좀잘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경기에 대비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경기 보신 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숨좀 돌리고 저그 중국어 그 일기 쓰다 만거좀 맞춰 쓸게요.